자, 이번에 할 게임은 100층 탈출. 주전자닷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이고요. 네. 리메이크가 됐다고 하는데 참 좋네요. 사실 해본 적이 아예 없지만 리메이크된 버전은 항상 옳죠. 네. 스토리는 엄마를 피해 100층을 탈출해라 라고 하네요.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엄마? Mother? 이번엔 막으실 수 없어요. Never. 시작인가요? 과연 죽을까? 과연 죽을까? 뭐죠? 나가. 100층 복도, 어디로 갈 것인가? 계단으로? 창문으로? 나는 창문으로, 100층에서 창문으로 나간다는 거는 죽여달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인생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 창문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아시는 분들은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계단으로 상식선에서 움직일게요. 이제 알았어요. 자, 창문으로 가야겠죠? 창문으로. 별빛이 내린다. 아, 옛날 감성 좋고요. 좀 이제 좋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쪽지. 뒤 조심. 문 열어야 되나? 오케이. 자, 벌써 10층 내려왔네요. 스킵 오졌네.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숨을 것인가? 탁자 아래로. 인조 수풀 속으로. 게시판 속으로. 누가 봐도 게시판에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탁자 안은 너무 이제 자연스럽고 인조 수풀 누가 봐도 숨고 싶게 생겼죠. 게시판 속으로는 아무도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그지? 게시판. 탁자 아래는 너무 자연스럽고 게시판 속으로는 너무 누군들 숨고 싶게 생겼죠. 인조 수풀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 숨은 거 맞죠? 역시 나이스. 휴. 됐네요. 뭐죠? 나가면 된다.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자, 갈림길 복도, 어디로 갈 것인가?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엘리베이터, 왼쪽은 계단. 아까 계단에서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또 계단을 선택한다? 좋은 선택이야. 왜냐?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방어체계죠. 바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계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미 위험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계단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죽음과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거죠. 바로 엘리베이터 선택하겠습니다. 쪽지 있네요. 99? 비둘기가 왔다 갔나요? 99층? 99가 뭐죠? 99층 없는데? 99가 뭐지? 일단 80층 바로 스킵. 10층 내려가자. 방구 끼고 튀는데? 아! 9981! 아 맞네. 곱하기 9981. 9872? 9981. 9981 맞나? 9981. 오케이. 잘 내렸고요. 자, 81층 홀에 왔습니다. A. 뭐야, 갑자기 숨막히는 추격전 뭐임? 자, 맞선다, 도망친다. 당연히 총을 들고 있는 상대한테는 어떻게 한다? 도망쳐야 되겠죠? 그죠? 방금 뭐 지나갔나요? 오케이! 바로 이걸로 소화기로 막았어. 됐어. 순식간에 뭔지 아직도 이해 못했지만 일단 뭔가를 했어요. 그지? 내려가자. 60층. 비겁하다고 욕하지 말라. 갑자기 그 노래 나오는 거 아니야? 비겁하다.
설마 그 거기까지 타락하진 않았겠지? 뭐지? 당근 뭐지? 당근이 있다. 어떻게 할까? 먹는다? 가져간다. 일단 뜬금없이 당근이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원래 무시하겠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당근을 갑자기 뜬금없이 뭐 가져간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바로 먹는다는 더 말이 안 되네. 그냥 간다 없나요? 먹어보자. 맛있을 수 있어. HP 오를지도 몰라. 가져갈게요. 나중에 무기로 써야겠네. 가고요. 토끼다 이거. 얘한테 그거 주면 되겠는데? 당근을 준다. 그럼 얘 죽는 거 아니야. 죽어. 좋아요. 비인간적이었지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60층 놀이방 내부. 여기 뭐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네. 너무 쉽게 통과했는데? 50층 전산실 입구. 소나기. 소나기가 왜지? 이거 뭐야? 소나기랑 이거랑 뭔 상관이지? 무슨 색을 자를까? 전혀 상관없는 보라색? 뭐야? 30층 뚫었어요? 뭐임? 나 왜 20층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넘어갔네? 나이스. 오케이. 어떤 버튼을 누를까? 경보 버튼. 윙. 누가 봐도 위험해. 암전이다. 무조건 암전.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어? 경보 버튼. 아 이러니까 튀네. 어이가 없네요. 왜 튀지? 자 10층까지 내려왔어요. 벌써 90층 내려왔어. 또 뭐 해야 되나? 빠르게 어떻게 뭐 누르는 거 나올 것 같아 왠지. 피한다. 막는다. 잡는다. 오케이 좋았어. 좋아. 오 이겼네. 내려가기. 오케이. 드디어 파이널리. 응? 1층 엄마 방이야? 와 그럼 이 빌딩 자체가 엄마 거였어? 대박이네. 내일은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 놀러가는 날이다. 모두가 전날부터 들떠있었다. 가정의 평화가 계속되길. 남편이 죽었다. 나와 딸이 딸 아이만 살아남았다. 죽고 싶다. 우울하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딸 아이가 내 삶의 버팀목이 될 거야. 사랑해 우리 딸. 뭐임? 내 딸이 또 죽을 뻔했어. 걔가 죽으면 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혼자 살아가지? 그래 그 애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면 영원히 안전할 거야. 엄마랑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잘못된 이제 사랑인가요? 그죠? 집착? 일기장 보고 나가나? 아 정말 값진 게임이었네요. 자 100층에서 탈출하기. 좋아요.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Dude, Where's My Key? 어이 내 열쇠 어디 갔어? 라는 게임이고요. 해외 인디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Dude 이거는 어이 라는 뜻이죠. Alright?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어를 좀 잘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예요? 손이 극혐인데? 어? 내 왼손 어디 갔는데? 내 다리 어디 갔어? 난 팔이야? Arms? 예? 문도 안 열려요. 내 손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들. 손 안 나와요. 손 안 나와. 예? 이거 어떻게 해? 손 안 나와요. 어?
껴버렸어. 그만할게. 가자. 어, 문 열 수 있네. 나이스. 여기서 열쇠 찾으면 되나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 왼쪽에 허짓거리 하는 동안. 오케이, 좋아요. 열쇠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건가? 깔끔하군. 어, 너 운 좋게 살아남았네. 열쇠가 어디 있으려나. 여기도 없고요. 없네요. 누가 봐도 여기 열쇠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열쇠인가? 그렇지 아니네. 열쇠는 또 이제 다른 색으로 돼있겠지? 오케이, 한번 찾아보자. 어, 앉는 키도 있어요. 갓겜. 어, 열쇠 찾았어. 뭐야, 엔딩 아니죠? 끝이에요? 진심이야? 리얼? 어? 아예 한 번 더 찾아보자.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난이도일 수 있잖아. 어, 열쇠 찾아볼게요. 이런 뭐 액자 뒤에도 숨어져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어, 여긴 방인 것 같고요. 이런 베개 밑에 없네. 어, 열쇠 찾았고요. 설마 끝은 아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갓게임이었네요. 좋아요.